강황과 생강은 독특한 맛을 내며 음식 맛을 살리는 대표적인 향신료입니다. 이들 향신료가 이젠 식재료뿐 아니라 의향용으로도 널리 활용되면서 신약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규환 기자입니다. 칼의 주재료인 강황은 칼슘과 비타민, 무기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신이 내린 식재료로 불립니다. 강황 특유의 노란 빛깔을 만들어내는 주요 성분인 커큐민의 생명공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강황이 수명 연장과 노화 억제에 필요한 항노화제 연구에 쓰이는 것은 익히 알려진 부분입니다. 최근엔 당뇨와 비만은 물론 간질환과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약 소재인 강황 내에는 커큐민이 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커큐민이 항바이러스 등의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므로써 향후 의약용으로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비린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해주는 천연 조미료인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 기침과 감기, 소화 흡수에 효과가 있지만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는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치매 원인인 독성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로부터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황과 생강 같은 향신료는 전통적으로도 효능이 인식돼 있지만 의학용 연구 개발이 늘어 출원 건수도 해마다 2, 30건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황과 생강은 뿌리가 의학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강황은 비만과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출원이 많고 생강은 치매나 염증과 같은 그런 질환에 대한 출원이 많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맛과 향을 더하는 향신료가 이젠 건강을 지키는 의학용 재료로 널리 쓰이며 이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TJB 연규환입니다.